네, 두 점 성공했습니다. 이번 경기의 첫 득점. 자, 한울건설이 외곽 슛으로. 네. 예, 그 차량 또 시승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해 주셨어요. 네. 사실 저도 한번 꼭 시승을... 적용이 돼야 될 텐데요. 네. 자, 어렵게 던졌는데 블락 슛에 막혔습니다. 김호경 불발. 리바운드 가정. 자, 임현이 어렵게 가져왔고요. 편하게 올라갔습니다. 자, 이번 득점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외곽 슛 그냥 던집니다.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자, 어렵게 득점에 성공을. 지금 조 예선에서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보기 때문에요. 네. 최선을 다하는. 던졌습니다.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득점 차로 좁혀졌습니다. 김우경. 패스. 자, 그 상대에게 그 자유투 허용을 막아야겠죠. 아, 좋네요. 힘과 힘의 대결인데요. 득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네요. 네. 아, 김남승. 네. 그런 득점을 성공해냈고요. 외곽 시도 들어갔습니다. 또 역전입니다. 네. 강민규. 또 역전입니다. 어허! 이런 경기가 있네요. 또 들어가네요. 지금 여기 리바운드 이후에 왼쪽 코너 던졌습니다. 민규 돌아 나왔는데 공격 리바운드. 중요한 한 점을 더했습니다.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. 승리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. 왼쪽 성공합니다. 자, 이 득점이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. 김호경. 자, 직접 해결. 한울건설이 승리를 가져갔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.